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테스트 내용은 뭐 간단하게 상정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죠. 어떤 시나리오냐니까 세계 전역에는 단 두 개의 공항만 있다고 상정을 하죠. 일단 인천공항하고 호치민공항만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단 두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컨트롤 부서와 이민국 부서, 이민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죠. 그렇죠? 출입국 부서가 있고 호치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각각의 직원들, 3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죠? 이미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 꺽, 정. 임이란 사람, 꺽이란 사람, 정이란 사람. 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호치민도 마찬가지 홍길동, 성춘향 이렇게 홍길동이란 한 사람이 아니라 홍이란 사람, 길이란 사람, 동이란 사람. 이름 여기 좋죠. 그죠? 아, 블랙핑크의 제니를 넣을 걸 그랬나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개의 공항이 있다고 상정을 했을 때 그런 다음에 아래 시나리오가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항에서 다른 공항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의 디비전과 다른 디비전과의 소통, 한 명의 직원과 다른 직원과의 소통, 이게 가능해야 되겠죠? 이게 가능을 해야지 이어지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죠. When a passenger departs from 인천 에어포트, 인천 에어포트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게 airport to 호치민, 호치민 에어포트 출발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출발하는 시점에 인천공항에서는 홍길동 출발한 사람 패신저를 누구라고 할까요? 패신저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가 인천공항에서 호치민공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인천공항의 출입국 부서,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죠, 그죠? 또 이미그레이션 디비전 오브 인천 에어포트죠, 그죠? 인폼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퍼스널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오브 제니 투 that 디비전. 마찬가지 더 이미그레이션 디비전입니다. 이미그레이션 디비전 오버 호치민 이렇게 할게. 그죠? 그러면은 호치민 공항에서는 제니가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에 이미 언제 어떤 비행기 편으로 그러니까 그 전달되는 정보는 어떤 비행기 플라이트 넘버 그리고 에이지라든가 승별이라든가 그리고 체류 예정 기간, 그죠? 레지듀얼 레지던스 피리어드 얼마나 머무를 것이고 그리고 트래블 목적이 무엇이고 퍼퍼스 놀러 가는 것인지 뭐 비즈니스 상 가는 건지 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 어디 아픈 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면세품이라든가 이런 상품 고가의 상품들이 뭘 가지고 왔는지 빼기지 그죠? 요런 정보들 보통 우리 출입국 갈 때 요런 정보들을 기록해서 제출하잖아요. 요러한 정보들이 바로 전달된다는 거죠. 상대방 공항으로 그죠? 따라서 상대방 공항 호치민 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When? 제니 그죠? 제니 arrives at 호치민. 호치민에서 뒤에 H가 붙어 있어요. H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 공항은 자동적으로 그냥 체킹을 하는 거예요. Will check the identity of Jenny by a face. Or fingerprint. Or smartphone. 왜냐니까 출입국 하는 시점에 이미 제니의 인천공항에서 제니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호치민 공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이 맞는지 스마트폰으로 꽁 찍어버리는 걸로 끝나죠. 굳이 뭐 사실 페이스나 핑거프린트도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신호를 던져서 리플라이 되는 걸 보고 바로 아, 이 사람이 제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치민 공항에서도 마찬가지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누군가 출발을 한다. 짱, 쩡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러면 쩡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인천공항에서입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인천공항도 이 쩡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에서 인천공항과 동일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세스에 따라서 본인 확인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 그 사람이 도착했다는 것을 쩡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신호를 던져서 리플라이 되는 것을 보고 그냥 확인 기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호치민 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 상호 신뢰 프로세스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공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의 무슨 하네다 공항의 출입국 프로세서를 거쳤으니까 인천공항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스페이스웹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만든 이런 에어포트 시스템, 그죠? The Airport Identification Process. 이제 스탠다드자이즈들을 할까? 표준화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표준화된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so all airports of the world can credit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이게 제일 큰 효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전자인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이게 가져다 줄 가장 큰 효과는 각국의 공항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일단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같다는 거죠. 왜냐니까? Because all 뭐라고 processes of airports uses the same code. 같은 코드를 써요. 우리가 작성한 동일한 코드를 씁니다. 그죠? 각 공항들은 그냥 카피본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원본의 소스 코드는 전 세계 모든 공항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and because는 all the records encrypted and blockchain open hash 모든 기록들은 다 암호화되고 그리고 open hash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되니까 그 기록들이 위변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서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거쳤던 출입국 수속을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이 신뢰할 수가 있고 반대로 호치민 공항에서 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쳤던 출입국 수속을 인천공항에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효과일 겁니다. 아마 가장 큰 효과가 이걸 것 같아요. 표준화된 공항의 입출국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전 세계 공항은 단 두 개만 있다고 상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모듈 내용을 적어뒀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슈퍼맨 배트맨 주피터가 컨트롤 디비전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과 배트맨이 1대1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죠? 그 슈퍼맨이 하는 말 혹은 컨트롤 디비전이 슈퍼맨과 배트맨 주피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고 혹은 인천 에어포트가 인천공항이 인천공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슈퍼맨이 다른 부스에 속하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둘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죠? 요걸 지금 우리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깔 뭘로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 예. 별로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미그레이션 디비전이잖아요. 인천공항의 이미그레이션 디비전과 호치민의 이미그레이션 디비전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요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이미그레이션 디비전을 통과했던 우리의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가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 그 사실이
호치민 에어포트의 이미그레이션 디비전으로 전달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를 가지고 이러한 시나리오들 밑에 쭉 적어둔 시나리오 있죠? 이 시나리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동작하지 않으면 동작하도록 또 우리 작성한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한번 테스트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그리고 만약에 if a passenger 이 점 예를 들어서 인터폴에 의해서 수배된 사람이다. 수배자 is wanted by some authority. Some authority라고 하면 뭐 폴리스일 수도 있고 혹은 인터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텍스 서비스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렇죠? 이러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수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그로 인해서 then the passenger will be treated by some predefined process. 어떤 특정하게 미리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그 승객들은 그 해당 승객은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로 이첩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 의해서 수배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떤 각국의 공항들이 그죠?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 또 우리 생각해 볼 분이 뭐냐니까 한국의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어떤 수배를 하고 있다. 찾고 있다. 라고 해서 그 사실을 호치민 공항에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거는 한국의 국세청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인터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은 호치민 공항에다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주제와 안건에 따라서 그 인포메이션, 인폼, 정보를 전달할 대상과 어떤 주제를 또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앞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에피소드 나눠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